이정혁 씨의 사랑 이야기인데요. 통장에 200만 원을 가지고 결혼하면서 아내분에게 그 돈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는데 네. 그 얘기를 아내분이 믿으신 거예요? 아니면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좀 그때는 좀 배짱을 많이 튕겼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이제 일찍 하셨죠? 전 29살 때. 그런 말씀 안 하세요? 뭐 여보 이제서야 네. 당신이 했던 얘기가 네.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당신은 내가 복덩인 것 같지 약간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열심히 했잖아. 나 열심히 했잖아. 결혼했으면 안 됐을걸? 제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제가 사실 결혼하고서는 잘 풀렸어요. 저도 자기가 복덩이라고 네.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자는 당연히 그런 게 많아요. 네. 약간 그런 거. 자기 복덩이라고. 네. 복덩이라고. 그러니까 그 얘기. 저는 좀 알았어 하면서도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기가 너무 아니 뭐 축하하기 너무 나한테 왜 이래?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? 지금도 이제 복덩이 한번 내가 알았어. 아니 근데 이준혁 씨는 부인과의 만남에도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해요. 29에 결혼하셨는데 네. 2007년에는 뮤지컬을 보러 온 관객이었다. 아. 2010년에는 팬클럽 모임에서 만났다. 또 2011년에는 채팅으로 만났다. 이렇게 인터뷰를 맨날 번복하시고 네,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시는데 진실이 뭔가요? 사실 소문으로는 뭐 아내가 세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스토리를 네. 점점 드라마틱하게 바꿔보고 싶어서 연애사를 아, 이거 사실 뭐예요? 네, 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있어서 약간 뒤 약간 팬들 몰래 연락 좀 하고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나이 차이가 3살이야. 3살. 아, 그렇군요. 네. 통장에 200만 원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리고 그때 와이프가 그래도 그때 돈을 좀 잘 벌 때였고요. 와이프가 형수님도 의지해서 그게 중요하구만. 비는 있었네. 와이프가 잘 벌 때 회사에서 연봉이 그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 뭐 초봉도 좀 넘으니까 내가 좀 못 벌어도 내가 그 한 1년 동안 어떻게 좀 하면은 열심히 하면 좀 역전되지 않을까. 이야. 계산을 좀 했군요. 네. 그때 그런 적 있었죠. 근데 신사의 품격이랑 비슷하네요. 그 스토리가 약간 그럴 수도 있네요. 네. 근데 와이프가 그럴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. 자꾸 이렇게 역경이 찾아와. 드라마네 드라마. 자꾸 이게 뭐 축하할 일인가요? 역경인가요? 회사 좋은데 좀 다니지. 그거 살짝 그때도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명기 씨. 지금 굉장히 말하고 싶죠? 아, 예. 너무 말을... 소리가 있어요. 아, 저 절절하죠. 잠시 있다가 우리 또 김영주 씨. 예. 아내분이 욕을 그렇게 잘하신다고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보 해장국 없어? 넌 손이 없어 말이 없어. 뭐 새벽에 와가지고 막 네가 알아서 해 먹어 막 그런 거죠. 아 근데. 아, 나도 손이 있고 발이 있지. 뭐 꺼내서 냉장고에서 뭐 조개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물로 그냥 끓여서 그냥 마시고. 저는 술 먹은 다음날 카레를 하더라고요. 미치겠던데 카레 먹어. 저 짜파게티 먹은 적 있어요. 이건 고창석 씨 얘기냐?